내 목숨 하나 바쳤어. 창고형을 하나 내놓고 쓸 테니까 노동자 학생들이 저 창고형을 보고 막 소리 지르면서 군부독재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갈 때 엄마는 앞장서서 같이 소리를 질러줘야 된다는 거야. 이 몸이 닿았도록 내 몸이 가루가 돼도 너하고 약속했는 거는 절대로 지킬 거다.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숨이 떨어졌어요. 엄마가 한 번씩 내려오셔가지고 한 번씩 그냥 그 응? 막 심도 부른 얘기하고 나면 그래 맞아 난 할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하는 내 스스로가 막 자신감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. 소외당한 노동자, 빈민에서 울고 있는 부르짖는 그 서민들 그런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들어줬으면 내 평생 소원이 그거라고
감사합니다.